당시에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으로 공작명 호청천이라는 공작으로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현주 등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자행해 왔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또 하나의 불법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찰 공작 때문만은 아닙니다. 포청천이란 이름을 쓴 것조차 어이없는데 포청천은 추상 같은 기계로 정의를 구현하려 한 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잡한 공작에 어찌 이런 사람의 이름을 갖다 쓴단 말입니까? 이건 부조화를 넘어서 난센스입니다. 뜨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전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방금 전 이제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밝힌 거죠. 네. 민 의원은 당시 최종읍 저 국정원 3차장이 대북 공작국의 특활비를 활용해서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현주 등 당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당시 공작을 실행한 이제 TF의 K모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K단장이 공작 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까 벽을 뚫던지 천장을 뚫던지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대상자의 이메일을 주면서 PC를 뚫으라 이렇게 또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민 의원은 이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 업무 관행상 모든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된 것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참, 대북 심리전단 는 댓글 공작 폈고 대북 공작국은 돈 빼가지고 야당 사찰했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숨만 나옵니다. 참 열일을 다 했는데 다 이게 삐뚤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마침 오늘 3부 7시 6분 시작되는 3부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찰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민병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제도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상황, 만사, 형통, 뭐, 최근에 뭐, 기사 검색해보면 이런 말 좀 들으셨을 텐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작은 형이었던 작은 형이죠. 예.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실세였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이 별명들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그 수사가 이전 대통령을 넘어서 이제 이상득 전 의원까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어제 이상득 전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내일 오전에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전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011년 초에 국정원에서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정원 이제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에 침입했다가 발각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큰 사건이었어요. 네. 예.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게 2011년 2월입니다. 정보기관의 무능함을 정말 여실하게 드러냈던 사건이었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여론이 들끓었고요. 네. 시민들은 이제 국정원이 오히려 걱정만 안겨준다 이러면서 걱정원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고요. 예. 네. 국회에서 또 여야가 이제 구분하지 않고 원세훈 원장 해임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검찰이 이제 국정원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당시 영향력이 컸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때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추궁하지 않았었던가요? 네, 이 그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괴한 침입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고 닷새 뒤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국정원 차장 3명과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국정원이 사건의 책임을 뭐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 간담회가 이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건으로 회의를 공식 소집한 게 사건이 발생하고 20일 만인 이제 한 3월 4일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이렇게만 사과를 했습니다. 네. 국회도 이 이후로 사건을 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듯합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요. 별일이 없었던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액션을 하려 그러면은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또 국익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걸 뭐 그거는 저기 문제 삼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야당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소동이 있으면은 그거는 마땅치는 않았으니까 그만둬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는 했던 거로 기억은 해요, 하기는. 근데 구체적인 건 기억이 없어요. 벌써 그게 7년 전 얘기고 그냥 뭐 진짜 웃기는 일 해프닝으로 끝났으니까 한 멍청한 놈들이지 그거. 네. 마지막에 이런 또 문장이 나왔군요. 근데 아무튼 당시 국회정보위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대처를 했다면 원세훈 당시 원장이 구명 로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네. 뭐 사실 국회 움직임 그리고 권력 내부 움직임은 다른 것이니까 뭐 이건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내일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한다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고. 네. 근데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세훈 당시 원장의 국정원이 쳤던 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뭐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이제 침입 사건이 있기 한 해 전인데요. 네. 2010년 5월입니다. 그때는요, 이제 한국에 온 유엔 특별보고관 일행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동향을 촬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소유 차량의 번호판이 딱 찍혀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산 일이 있었고요. 네. 또 같은 해 7월에는 리비아 대사관 소속으로 활동해온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에서 군사 정보 등을 수집하다가 내정 간섭을 한다. 이제 이런 이유로 강제 추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들켰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때도 이제 이상득 의원이 리비아로 가가지고 문제를 수습하기도 했었고요. 정보 기관은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게 또 있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이 MBC 기자를 사칭한 사건도 있었고 네. 민중가수 우리나라를 사찰한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인도네시아 특사단 침입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국정원 1차장, 3차장만을 교체하고 그냥 원세훈 국정원장은 유임을 시켰죠. 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딴짓하니까 엉뚱한 데서 지금 사고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겠죠. 웃음만 나옵니다. 자, 네. 검찰 수사 결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가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되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네. 이 조치를 보면 이제 현행 1%대 수준의 관세가 정말 그야말로 폭탄 수준으로 높아지는데요. 네. 우리 국내 업체들의 피해도 아주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이제 첫 해에는 120만 대까지는 20%의 관세가 부과되고요. 이제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미 FTA 적용을 받아서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한국에서 생산된 세탁기에도 똑같은 관세가 붙습니다. 삼성과 LG전자 이렇게 두 회사를 합쳐서 연간 250만 대에서 300만 대의 세탁기를 이제 수출하고 있어서 참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또 관세 없이 수출하던 태양광 제품에도 첫 해 이제 30%의 관세가 부과돼서 업체가 이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수입품들이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제조업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원인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이에 맞서서 업계와 지금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보상 논의를 위한 양자 협의도 즉시 요구하기로 했고요.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그리고 관세 인하 조치를 철회한다 이런 양허 정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통상 전문 변호사인데요.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그 세이프가드가 한미 FTA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는 아주 심각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네. 세이프가드를 매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네. 퍼스트를 예. 한국을 관역으로 삼아서 세계 무역 질서에 관철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인데 그 자체가 자기 모순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현재 FTA가 유효하고 네.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FTA 원칙과 FTA를 위반하면서까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근데 일단 좀 명시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게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 위반인 게 확실히 맞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 세탁기의 세이프가드는 예. 글로벌 세이프가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하는 즉 한국산 원산지 세탁기뿐만 아니라 예.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글로벌한 차원에서 아. 한국의 이 기업들이 이를테면 미국의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글로벌한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 FTA에는 네. 지금 태국이나 베트남 생산된 부분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만 네. 한미 FTA만 놓고 본다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스스로도 예. 미국의 이 무역위원회 ITC 스스로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즉 한미 FTA에 적용을 받는 한국산 세탁기는 피해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한미 FTA에 의해서 네. 적어도 한국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궁금한 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멕시코의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게 있느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한국만 너무 만만하게 보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좀 본보기 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발동하지 않고 있죠. 바로 나프타가 네. 적어도 미국은 나프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FTA의 원산지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예.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 예. 최소한 기본 원칙, 국제 규범을 준수해 가면서 음흠. FTA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지하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예. 규범과 FTA도 맞지 않은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FTA 개정 협상을 예. 과연 얼마나 미국이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거 말고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예. 2013년에 제소 우리가 제소해서 2017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까지 미국이 자신들의 그 최소 네. 잘못된 세탁기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국제법적 의무를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WTO에 다시 우리가 정당한 보복 관세를 할 권리를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WTO 협정상 네. 우리가 정당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저는 원칙을 보여줘야 된다. 미국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가령 네. 호주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본다면 네. WTO가 허용하는 적법한 보복 관세를 미국산 쇠고기에 매기는 거.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예. 원칙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다시 WTO에 제소하는 것 못지않게 네. 이미 승소한 WTO에서 적법하게 우리가 승소한 보복 관세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네. 매기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음흠. 적어도 미국으로 하여금 이 한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통상 원칙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안보 문제라는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관심사인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나 늘 안보 문제는요. 예.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풀어야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안보와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만은 없다. 네. 라는 것이 저희 통상법 하는 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 정말 정부의 어떤 지혜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행보를 가만히 보면 노련한 장사꾼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안보 갖고도 장사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가죠. 네, 박근혜 정부의 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선고받고 이제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다시 들어가군요. 네. 네. 조 전 수석이 이제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그때 이제 유죄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에서는 이제 징역 3년에 받았는데요. 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좀 늘었습니다.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건데. 네. 네. 재판부가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1심과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 지시가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 정리돼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대통령이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 무죄에서 유죄로 지금 180도 바뀐 거잖아요. 네. 이런 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네, 첫째가 이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아, 예, 예, 예. 네, 박 전 수석은 이제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서는 조 전 수석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다. 네. 조 전 수석이 이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아마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는 조 전 수석에게 TF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도 유죄 판단에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해서 검찰로 넘겼거든요. 음흠. 근데 그 이제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인데 네. 김 전 실장이 조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주고받은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제 택시회사들이 산업금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오. 네, 모 택시회사는 뭐 일일 산업금을 3만 2천 원이나 올려서 택시기사분이 이제 한 달에 산업금 326만 원을 내며 월급은 83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할 때 네. 문자가 쇄도를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꼼수로 산업금 올리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들의 산업금 꼼수 인상 강력하게 이제 단속을 해달라고 오늘 지자체 교통 담당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국토부가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달에도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게 전제입니다.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도 산업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1차 적발 시에는 경고와 과태료 500만 원, 2차에는 사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000만 원, 그리고 3차에 이제 단속되면 감사 명령이나 면허 취소, 그리고 이제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택시업체 사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가진 분이 왜 그러세요? 좀 같이 삽시다. 좀 같이.